오시아입니다. 잠수부님의 종목이고요. 10만 5천 원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15%입니다. 네,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16만 원을 목표로 하셨대요. 12만 원 밑에서는 꾸준히 매집을 했고 지금은 계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 목표가 16만 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. 10만 5천 원이면은 5월 말 부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.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.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급등하더니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뭐 중간에 잠깐 조정받기는 했지만 지금 다시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. 현재 구간에서도 1.7% 넘게 오르면서 14만 4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좀 정확하게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는데 16만 원까지 바라보는 거 가능할까요? 잘하셨네요. 네, 뭐 차트 모습을 좀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뭐 환영해 주신다 그랬는데 아 도굴 옆에는요. 뭐 일단 감사드리고요. 도굴 옆에님 뭐 잘합니다. 몇 명 도굴 옆에님 단계 마그마 뭐 몇 명 아신 분 있는데 오랜만에 유튜브를 이제 방송을 하는데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잘 잡고 이렇게 오시면 또 환영도 해주시고 기분 좋죠. 전문가로서 제가 뭐 추천드린 건 아니지만 잘하셨고요. 보니까 뭐 같이 보시죠. 우리 시청자분들 OCI 차트 좀 보시는데 뭐 잘 잡으셨네요. 기술적인 것도 좀 참고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기술적인 거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닌데 뭐 솔직히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늘 시황이 먼저 우선이고 기술적인 것은 이제 과거 통계치지 않습니까? 지금 1초라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. 그래서 캔들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모양 내용이 있는데 너무 시장에 다 노출이 된 건데 어찌됐건 진입 타점이 굉장히 날카로우셨어요. 이게 눈치기감으로 하신 건지 정말로 여러 기술적인 것과 뭐 매물대, 거래량, 그리고 어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사신 건지 모르겠고 또 아마 고민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? 폴리실리콘이냐, 하나솔루션이냐. 항상 태양광을 할 때 이 두 부분이 이제 고민이거든요. 뭐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 이제 이런 느낌이죠. 폴리실리콘이냐, 폴리실리콘의 OCI냐. 하나솔루션.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. 어려운 숙제인데 잘 잡으셨고 제가 봤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명인의 복귀에서도 말씀드렸고 신재생이 작년에 좀 쉬었습니다. 실질적으로. 이제 신재생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4대 천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예전에는 태양광, 풍력, 수소였지만 지금은 이제 원전도 엄연히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으로 하나로 포함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. 신정부 정책 친환경 수혜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어제 수소도 괜찮았거든요. 뭐 원전이라든지 물론 종목 선정에 따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에 매기가 쏠리고 부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충분히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목표가 16만원 가능하냐, 작년 10월에 찍었던 신고가 영향으로 도달이 가능할 것 같냐,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, 네,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잘 잡으셨고, 단지 지금 비중을 보니까 15%시잖아요?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매물대를 소화하면 15만원대, 지금은 시장이 약간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고 이벤트만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15만원대에서 1차 매도를 좀 하시고요. 편안한 마음으로 신고가 16만원이 아닌 17만원 돌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잠수부님 오늘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. 전문가님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지금 댓글 보니까 거진 8개월을 기다리셔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냈다고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기다리는 게 가장 쉽다고는 하지만 버티는 게 또 가장 어렵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8개월이 그냥 숫자로만 보면 뭐 1년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을 법도 한데 네,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10만 5천 원에 진입하셔가지고 16만 원 바라보고 계신다 하셨는데 네, 16만 원까지도 가능하고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는 거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. 네, 최근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긍정적인 흐름에 잘 올라타셔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해 내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